2시간 10분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로커입니다. MTV 공원필드에서 오랜만에 길리 스나이퍼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저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제 MB440E 모델을 두무기로 보조무기로 KGOX사의 KP-13F를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베이스 근처에서 반대편 언덕 쪽을 적을 견제하였습니다. 원 다운! 적을 한 명 잡았으니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적에 들켜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베이스가 아닌 베이스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풀더미에 숨어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베이스가 바뀐 다음 라운드에서는 바로 산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산쪽으로 올라가던 도중 누군가 풀더미를 비집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바로 몸을 숙인 채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프리즈 프리즈 프리즈! 다시 베이스가 바뀐 다음 게임은 양쪽으로 뛰어가 다리 아래에 숨어 다가오는 적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풀더미에 숨어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위치가 쉽게 안 되는데. 적에게 들켜 집중 사격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베이스가 바뀐 다음 게임은 언덕 쪽의 길목에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산을 넘어온 적을 발견하고 적을 잡기 위해 집중 사격을 합니다. 왔다 왔다 왔다. 뭐 뛰어오고서 여기 앞으로 가볼 테니까 혹시 어머사 제가 가능한 거 저기 있는지 한번 확인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좀 안 보이는데. 아군의 어모를 받으며 반대편 언덕까지 가는 것에 성공하였으나 숨어있던 적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습니다. 다시 베이스가 바뀐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풀더미에 다시 숨었습니다. 언덕에서 농성하던 적을 잡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 적이 다가오는지 확인합니다.
우와? 다시 베이스가 바뀐 다음 라운드에서 저는 다리 아래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엎드려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뒤쪽을 주시하였습니다. 프리즈.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팀이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아예 산쪽으로 올라가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왼쪽, 왼쪽. 터널 들어간다, 터널 들어간다. 형, 게임 끝난 거 같아. 와, 막판에 딱 날라서 죽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